센트레빌. 야경이 빛나는 가락 센트레빌. 센트레빌은 어디에 있어도 랜드마크가 됩니다. 짓는 곳마다 랜드마크. 센트레빌. 보험금 신청 말씀이십니까? 진단서랑 필요서류 떼시고요. 병원 다시 가야 하죠. 우편 또는 직접 방문해 주시고요. 갈 시간 없죠. 이것저것 너무 복잡하시면 그냥 병원에서 바로원 하십시오. 보험금 편하고 빠르게 받는 바로바로바로원. 바로원 서비스는 전국 주요 병원에서 이용하세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KFC 치킨버거에 열광할까요? 지금부터 그 맛의 비밀을 찾아보겠습니다. 담백해요. 속이 꽉 찼어요. 와! KFC에서 맛볼 수 있는 치킨 통살이 그 비밀이었군요. KFC! 통살 치킨버거 KFC에서 만나세요. 다 같이 따라해.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Put your hands up! 콘서트장 소리입니다. 아르바이트가 급한 글에겐 이렇게 들린다고 합니다. 알바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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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하는 젊음, 알바청구! 알바청구! 기아가 선보이는 K시리즈 그 두 번째. 인간과 교감하는 인공지능. 차세대 바이오 테크놀로지. 전 세계를 겨냥한 월드클래스 퀄리티. 당신은 지금 세계가 기다려온 세단에 대한 기아의 대답을 듣고 있습니다. To the world best. K5 기아 자동차. OX 문제입니다. 한국인삼공사에서는 홍삼 제품만 만든다. 정답은 O. 정답은 X입니다. 한국인삼공사의 새로운 건강식품 브랜드 라이프엔진이 있으니까요. 내 삶의 건강엔진 라이프엔진. 정관장 매장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라이프엔진을 만나세요. 거짓말을 못해요. 가야 가야 농장. 진짜밖에 몰라요. 가야 가야 농장. 좋은 건 아니면 한 방울도 안 되는 가야 알로에 농장 토마토 농장. 마셔보면 알아요. 가야 가야 농장. 원료부터 달라요. 가야 가야 농장. 새로운 딸기 농장도 드셔보세요. 가야 농장. 우리 다시 만나요. 맑은 바람 좋은 향기 당신께 드리고 싶어요. 5월 31일까지 우리 다시 만나요. 새로워진 GM대우 CEO겐 페스티벌. 에어컨 가스 필터 50% 할인에 살균 탈취 서비스까지. 감동을 체험하세요. GM대우 참 서비스 080-3000-5000. 외롭거나 아플 때 라디오를 켜요. 참고 참고 참지 말고 볼륨을 높여. 12시면 찾아오는 파워타임. 함께하게 들으면서 노래하죠. 내 이름은 내 이름은 안녕하세요. 최하정이에요. 빅스타 스페셜 쇼쇼쇼. 변신의 퍼포먼스 아이돌이 또 한 번의 진화하는 꽃짐승돌로 승승장구하노라. 카리스마 남성미와 훈훈한 로맨틱 남성의 조화로 열심히 흔드는 메가톤급 야생의 아름다운 아이돌. 그 이름 2PM. 네, 5월의 선물 같은 대박 아이돌 여러분, 2PM을 소개합니다. 도발적인 볼살 우영, 준수한 청년 준수, 살인 꽃미소 니쿤입니다. 오, 안녕하세요. 하나 둘 셋. 안녕하세요, 2PM입니다. 와, 2PM 좋아요. 자, 지금 이제 보는 라디오잖아요. 네. 저 카메라를 보고 뭐 이름이나 닉네임 되고 윙크, 키스, 복근, 통할 다 돼요. 자, 준수 카메라 잡아 먹으라 말이야. 여러분 안녕하세요, 2PM의 준수입니다. 반가워요. 아, 여러분 오랜만이에요. 투피 우영입니다. 안녕하세요. 와, 우영이 오늘 재수생 같아요. 네. 예. 학부장구사. 아니, 하겠습니다. 지적이다 이거예요. 아, 예, 감사합니다. 요즘 그런 안경이 유행이에요? 아, 제가 요즘 책 읽는다고. 아, 한번 실적 쓰고 싶네요. 예. 언제 예. 빌려드릴게요. 녹화 때 한번 빌려줘요. 예. 자, 그리고 우리 니쿤. 자, 네. 카메라를 잡아 먹으라 말이야. 네, 여러분 저 뵙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투피 니쿤입니다. 와, 점잖아, 점잖아.
언제든지 니쿠는 점잖아. 언제나? 뼈가 있어요. 예. 니쿠는 얼굴이 더 작아졌어요. 어, 그래요? 예. 근데 정말? 얼굴 없어지겠어요. 아닙니다. 아닙니다. 어, 조금 와, 아직도 있어요. 아, 아예 없어지고 싶어요. 네, 아니요, 아니요. 네, 오늘 투표인 6명 중 인기 투표 결과 베스트 3, 3명만 당첨돼서 모셨네요. 아, 예,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원래 투표만 해서 세 분의 친분은 어때요? 어, 네, 두텁죠. 아, 두터요? 두꺼워요. 사실 뭐, 제가 옆에서 봤을 땐요. 예. 준수 형이 쿤형한테 애교를 많이 부리는데요. 아. 쿤형이 좀 시크하게 안 받아줘요. 아. 요새는 그, 안 받아줘요. 아니, 그게 아니라 거의 뭐, 저를 뭐, 이렇게 약간 괴롭히죠? 장난스럽게. 시크하게 받아줘요. 장난스럽게. 아, 그러니까 니쿤은 원래 이렇게 네. 몰려있을 때 그냥 늘 쿨하게, 그냥 시크하게 한쪽 면에 있나요? 어, 네, 네. 뭐 그런 건 아니고요. 항상. 그래서 살짝 왕따살도 돌았었었죠. 아, 네. 그런 것 때문은 아닌데. 네. 네. 근데, 네. 이렇게 보기에도 만약에 지금, 네. 세 분 보라를 보면, 막 얘기하고, 니쿠는 가만히 있으니까, 보면 꼭 그렇게 보이잖아요. 저 그냥 할 생각, 할 얘기하고, 생각하고 있어요. 어, 네. 그러니까 다음에 어떤 얘기 하는 거. 네. 이제 뭐 투팬 팬들은 다 아시지만, 네. 그렇죠. 또 아닌 분들을 위해서. 오히려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했습니다. 근데 준수 씨. 네. 네. 제가 제일 주목하고 있는 우리 투표인 준수 씨. 아유, 예. 아, 감사합니다. 왜 목발을, 예. 아, 제가 그, 이렇게 춤 연습하다가요. 예. 무릎에 반달연골 다쳐가지고. 그게 어느 날 이제, 안 다친 줄 알고 그냥 있었는데, 이제 2주 정도 있다가 갑자기 이제 여기가 왔어요. 너무 아프더라고요. 병원 갔더니 무릎에 반달연골 다쳤다고, 이제 찢어져가지고. 아, 좀 쉬면 난대요? 예, 그래서 지금 약간 반기부스를 하고 있습니다. 오, 네. 와, 무릎에 반달연골이 있다는 건 처음 알았어요. 저도 처음 알았어요. 이쁘다, 연골 이름도. 반달연골. 그쵸? 아, 투팸이 가진 건 다 이쁘고 좋아보여요. 아, 반달연골. 뭐, 이제 우영씨. 자, 우영이, 자, 스님 얼굴 보고, 네. 우영 씨와 저는 뭐 매주 만나는 사이고요. 네네네. 그게 그렇게 기분이 좋더라고요. 제가 아, 누가 좋아요? 누가 투표에 우영이를 가라오라 하겠어요. 네, 저도 오는, 기분 좋습니다. 오는 길에도 예. 우영이가 화장도 너무 좋다고 예. 너무 제가,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맨날 우영아 쿨하게 자 그러면 우리 우영 씨 덕점 봅시다. 네. 최파타 최화정 씨 많이 사랑해 달라고 아, 네. 그렇게 한번 길게 아, 우리 존경하고 사랑스러운 우리 최화정 누나의 최파타 앞으로 많은 사랑 부탁드리겠습니다. 투표의 우영이었습니다. 네. 아~ 지금도 1위지만 예, 계속 청취율 계속 네. 1위 부동의 1위 지키라고 네. 네. 파이팅! 아, 니코는 네. 칠판테 처음 나오는 것 같아요. 처음이죠. 그쵸? 네네네. 뭐 다른 데서는 봤는데 그쵸? 그죠. 예, 예. 우리 데서. 그때 승승장구 네. 그때 우리 새벽 5시까지 했나 녹화를 아~ 전 아주 재밌었어요 근데 네. 와, 우리. 가장 잘한다. 지금 디카 솔가방에 방금 찍은 따끈따끈한 세 분의 사진이 있으니까요. 아, 네. 정말 한번 광클릭해보시기 바랍니다. 미친 듯이 댓글 달아주세요. 요럴 때 댓글 없는 것도 또 자존심 상해요. 예, 예. 걱정되죠? 이번 앨범은 무조건 야성적인 짐승돌 분위기는 아니죠. 훈훈한 남성미도 좀 있는데, 짐승돌로 불리면서 좋은 점은 뭐고 나쁜 점은 뭘까요? 나쁜 점은 너무 짐승짐승하면 좀 그런가? 몸을 좀 만들어야 되는 부담감이 있나요? 그렇죠. 네, 그것도 그런 거 사실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 근데 그게 뭐 싫고 힘들고 그렇다기보다 사실 즐거운 부분이 커서 저희가 더 이제 그치 보람 있고 감사하게 생각하고 인정을 하고 다 우리는 이렇게 가야지 우리한테 더 어울리는 거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이제 자꾸 이제 더 막 몸을 만들고 이게 찢다 보면 예. 약간 그게 식상해질까 봐 저는 그게 좀 고려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자제하기로 했습니다. 우영이는 안 찢죠 한 번도. 저는 자제도 아니고 그냥 아예 시도를 안 했죠. 예. 그런 안경이 어울리네. 지적인 거. 예. 좀 책을 읽는다고요. 근데 보면 이렇게 요즘은 남자 아이돌 특히 네. 뭐 저는 이제 우영 씨를 좀 가까이서 보니까. 나름 다이어트를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몸 관리를 하는 건데요. 뭐 그렇죠. 그러니까 운동을 하면서 이제 뭐 이렇게 체지방을 약간 좀 이렇게 빼려고 하는. 그러니까 지나치는 군것질 같은 걸 이제 그쵸. 스스로
자제하는 거죠. 막 먹는 게 아니라 아, 이거 너무 당분이 많을 것 같아. 크림이 많다 이런 거는 좀 자제하고. 그 분양실에 막 이제 맛있는 도너츠도 있고 떡볶이도 네네. 있고 막 그래요. 딱 손대는 사람은 두 사람이에요. 김승우 씨야, 그렇죠? 아무도 손을 안 대요. 아 신영이가 가끔. 네. 네. 김신영 씨도 생각보다 굉장히 날씬하잖아요. 그래요. 우리 진수는 나름대로 어떻게 몸 관리를 하고 계세요? 아 저는 한동안 이제 갑자기 제가 또 운동을 평소에 이렇게 유산소 운동으로 이렇게 하다가 한 두 달 전부터 이제 운동을 시작했었어요. 웨이트를, 예, 웨이트를 막 시작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또 한 달 동안은 막 이렇게 뭐 닭가슴살만 먹고 고구마 굉장히 힘들게 예, 굉장히 힘들게 했었는데 요새는 거의 뭐 밥을 먹는데 좀 이제 생각을 해요. 약간 단백질 위주로 좀 생각을 하면서 먹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아 정말. 네. 니크는 뭐? 저 최대한 많이 먹고요. 네. 살 찌려고 최대한. 아 아까 원래 안 찌는 안 찌는 네. 그래 너무 말랐으니까. 네 맞아요. 보약 같은 거 한지 해줄까요? 와 화장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 보약. 보약은 먹어본 적 없죠? 없는 것 같아요. 아직. 네. 보약 한지 먹어야 돼. 한번 지어주시는 거예요? 우영아를 가시면. 네, 알겠습니다. 와, 근데 워낙 팬들이 관심이 많고 잘 챙겨주는 것 같아요. 그쵸? 네. 그러니까 우영 씨 덕분에 매주 그, 뭐 잘 먹어요. 그 승승장구 녹화할 때도. 팬분들께서 예. 주셔서. 막 도시락 같은 거. 네. 밤에는 이렇게 좀 주먹밥 같은 거 이렇게 주셨어. 먹기 편하게요. 아, 먹기 편하게. 예, 예. 간접적으로. 직접 살펴 가도록 하겠습니다. TPM 중에서 운동 중독은 누구예요? 운동 중독. 중독이라기보단요. 운동을 좋아하는 그러니까 몸을 쓰는 걸 좋아하는 멤버는 준호가 굉장히 이렇게 몸을 쓰는 걸 좋아해요. 아, 그렇구나. 네. 그러면 운동 제일 하기 싫어하는 멤버는 누구죠? 니크? 하기 싫어하는 누구죠? 아니야, 누구죠? 하기 싫어하는 거 아닌데. 아니고 잘 안 하는 네. 거. 왜 아무 말도 안 해요? 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누구죠, 역시? 우영이구나. 아, 아니, 그래요? 우영이 관리 열심히 하고 있어요. 네, 네. 관리 열심히 하고 근데 타고난 운동 말고 춤 추는 거 진짜 좋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춤추는 게 운동이지. 저희가 좀 아쉬운 게 그 구기 종목 있잖아요. 그런 거 가지고 잘 저희가 운동을 안 해봤어요. 아, 그래서 사실 뭐 잘하진 않지만 서로 이제 그 거기에 대해서 잘 모르죠. 그래서 왜냐면 시간이 너무 없다 보니까 그러니까 축구나 뭐 이런 건 안 한다는 그런 거죠? 네, 나갈 시간이 없어서 그 좀 아쉬워. 조금씩 시간이 날 때 그런 걸 이제 조금씩 해보려고. 네네. 한강에 가서. 그러면 요즘 신의 아이돌 중 2PM의 뒤를 이을 짐승돌은 어느 팀이라고 생각하세요? 뭐 계속 이렇게 후배들 보면 야. 아니면 조금 저희가 아직 이런 이야기는 왜냐면 네. 저희도 사실 이렇게 저희가 처음에 나올 때 저희는 짐승돌입니다 이렇게 나온 게 아니라 팬분들께서 아, 얘네들은 짐승돌 같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저희가 어떻게 누가 짐승돌 같다라고 말하기는 그러면 보기에 누가 멋있어요? 어느 팀? 진짜 멋있다. 당연히 저희가 제일 존경하는 선배님은 지금 비 선배님이 가장 저희가 네. 요새 또 아이돌 그룹 비스트가 좀 이렇게 되게 비스트 분들도 그렇구나. 네. 또 여자 그룹도 뭐 걸그룹도 네. 뭐 애프터스쿨 분들이나 애프터스쿨 워낙 카리스마 있으시니까 다들 원래 그 아이돌 그 걸그룹들하고도 다 친하죠. 아니요. 저희가 막 얘기를 할 수 있는 기회가 별로 없으니까 네. 방송국에 있어도 왜 그런 게 안 되지? 왜냐면 대기실 이렇게 다 따로 쓰잖아요. 예. 그러니까 뭐 얘기를 할 기회가 저렇게 없죠. 저렇게 웹처럼 할리우드처럼 자연스럽게 저희 부끄러운 말 음료수 좀 갖고 가서 저희가 좀 쑥스럽고 예, 쑥스럽고 저희끼리 워낙 너무 예. 뭉쳐 있어서요. 예. 누구한테 저게 지금 친하게 지냅시다 뭐 이런 이야기가 잘 안 돼. 다른 분들도 다 그러시더라고요. 이렇게 다 좀 친해지기 어렵다고 기회가. 그런데 알고 보면 또 사귀고 있고 그런 건 뭐예요? 그런 건 다 뒤로. 없을 사람이에요. 사람들이 이런 인간이 별됐어. 그러니까 아니 그게 자연스러운 거지. 자연스러운 거지. 근데 서로 이렇게 분장실에서 야 어느 걸그룹에 누구가 참 예쁘다. 그런 말을 하죠. 네, 그런 말 하죠. 그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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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 하죠. 근데 그러니까 부끄러워서 말을 못해요. 직접. 어떤 걸 그룹에 그 사람은 보니까 진짜 아니더라. 뭐 이런 얘기도 할 거 아니에요. 많이 하진 않습니다. 많이 하진 않아요. 뭐 이제 자연스러운 거니까. 예. 자, 여기서 그러면 우리가 그 2PM에 대한 청취자 질문 몇 개 볼게요. 한소정 씨가 우리 우영 씨가 한번 읽어봐요. 네, 예. 한소정님께서 보내주셨네요. 어린 팬들과 누나 팬들의 차이점이 뭐라고 생각해요? 그래, 이 차이점을 알고 싶네요.
누나 팬들은 좀 보약을 챙겨주 그러나? 도시락. 아니 그때 도시락 갖고 오신 분도 좀 네. 나이가 좀 지긋이 있었던 분이시죠? 네, 그랬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굉장히 폭이 다양해요. 요즘은 요즘 뭐 아예 뭐 아줌마라 그래서 뭐 무슨 아이돌 뭐 안 좋아하고 이런 건 정말 너무 옛말이죠. 네, 맞아요. 예. 그리고 정말 어린 친구들도 너무 열심히 또 응원해주고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아무래도 좀 그 선물 차이가 있나? 선물 차이? 뭐 그것도 있을 수도 있고. 예. 잠깐 준수 얘기해봐. 예, 아무래도 이제 어린 팬분들은 약간 이렇게 진짜 되게 뭐라 그래야 되지? 되게 이렇게 귀엽게 항상 이렇게 달려오셔서 이렇게 뭔가 뭘 딱 전해주시고 이렇게 아빠 너무 좋아요. 누나 분들은 약간 이렇게 듬직하게 오셔가지고 이렇게 준수군 내 뭐 이렇게 항상 그래. 예. 이렇게 사랑을 주시는 건 다 똑같은데 양쪽 다 사랑인데 좀 다르죠. 네. 근데 그 사랑이 양쪽 다 귀엽고 필요해요. 포근하고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면 이렇게 귀엽고 그렇구나. 포근하셨습니다. 예. 아 혜진 씨가요. 우영 씨 화정씨랑 TV에서 MC 볼 때랑 라디오에서 만난 느낌이 다른가요? 하셨어요. 아. 저도 왠지 이런 질문을 오늘 받을 것 같았는데요.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네, 죄송합니다. 우선은 그 저희가 녹화를 할 때는 하정나가 굉장히 이제 그냥 저희가 이제 호칭으로 선생님 하지만 그래서 사실 선생님 아니라 정말로 그냥 따뜻하고 포근한 누나처럼 저희는 느껴지고요. 그냥 호칭이 그런 거고 정말로 편한 것 같아요. 근데 라디오에서 뵈니까 더 막 가까이 좀 다가가고 싶고 그렇네요. 그렇구나. 그게 다예요. 네. 아니, 더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그 글로 작성해가지고요. 예. 보고서 쓰세요. 보고서 쓰세요. 자, 오늘 2PM 중에서도 인기 투표 결과 베스트 3 세 분이 감사합니다. 나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와, 근데 준수 씨도 얼굴이 없어졌어요. 아, 살이 빠져가지고. 맞아. 살이 빠지면 저렇다? 내가 옛날에 예. 시간이 돼서 이따 얘기해 줄게요. 예. 진짜 살이 빼면 얼굴이 없어져.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 깎았다 어쩌다 이러는데 진짜 얼굴이 없어져요. 네, 맞아요. 달라지죠.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얼굴이 너무 뾰족해지면요. 이게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제가. 화면은 좋아요. 네. 화면은 좋아요.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럼 여기서요. 2PM의 Without You. 요 노래 한번 듣고요. 벌써 7식 나오죠. 예. 꿈이 어디요? 예. 네. 디지털로 듣습니다. 네. 자, 그리고 빅스타 스페셜 쇼 2부에도 이어집니다. 직접 보실 수 있어요. 가까이요. 그래, 헤어진 게 더 좋아. 어차피 언젠가 너와 이런 일이 있었을 것 같아. 넌 분명히 이랬을 것 같아. 그럴 바에야 차라리 지금인 게 낫지.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나서 알지. 아는 걸 다행으로 생각해. 그래서 I'm okay. 내 모든 걸 아낌없이 다 줬어. 너를 믿었기에 내 모든 걸 다 줬어. 난 그걸 버렸어. I gave you my everything. 그래서 이젠 I'm gonna be okay. I'm gonna be okay. I'll be okay. I'm gonna be okay. Baby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Baby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너 없이 멋지게. 없이 멋지게. 더 멋지게. 없이 멋지게. 일어날 거야. Without you, without you. 살아갈 거야. Without you, without you. Listen,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Everything happens for a reason. 다른 남자를 만난 거는 이번 한 번뿐이라는 말도 안 되는 말로 보는 만화 탈로 날 얘기 말고 그냥 돌아서 내가 너무 아파 너를 보는 게 그만하고 싶어. 매일 매일 난 속고 있었어. 내가 어떤 사람인지조차 몰랐어. 이제는 알았어. 넌 사랑을 몰라. 그래서 이젠 I'm gonna be okay. I'm gonna be okay. I'll be okay. I'm gonna be okay. Baby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Baby without you. Without you. Without you. 너 없이 멋지게. 없이 멋지게. 더 멋지게. 없이 멋지게. 일어날 거야. Without you. 정도로 값어치 있는 일이었던.
했던 것만이 우리가 함께 했던 시간들이 또 함께 할 수 있었던 시간들이 아쉽지도 않니 너는 상관없니 지금 넌 are you okay without me I'm gonna be okay ...입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아닙니다. 용각사는 소리가 나지 않습니다. 이 소리가 맞습니다. 용각산 쿨은 소리가 납니다. 물 없이 간편하게 용각산 쿨. 복숭아 민트 블루베리 커피 민트 향. 먹기 좋은 네 가지 맛 용각산 쿨. 고령 제약. 당신의 내일이 새로워집니다. 서울과 더 가까워진 생활. 구리 갈매 지구. 자연이 만드는 초록빛 도시 부천 옥길 지구. 수도권 서남부의 새로운 중심, 시흥 은계지구. 보금자리 주택 2차 지구에서 만나세요. LH가 함께합니다. 요즘 주부님들 주방도 가구도 시스템을 찾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왜 돼지고기는 아무거나 고르냔 말입니까? 아무고기나 사지 마라.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믿을 수 있는 돼지고기 시스템은 선진포크다. 선진포크로 선택하라. 돼지고기도 시스템이다. 선진포크. 김대리. We have read your terms and conditions. 이대리. We have read your terms and conditions of sale, and I'm happy. 똑같이 바쁜 김대리와 이대리의 차이. 잉글리시타운을 아느냐 모르느냐. 24시간 즐겨라. 원어민과의 맞춤 강의. 잉글리시타운. 7일간 무료 체험해 보세요. 검색창에. Englishtown. 상큼 발랄 청바지 발랄한 걸. 하늘 하늘 원피스 청순한 걸. 뒤뜸뒤뜸 베개 팬츠 귀여운 걸 보나걸. 스타일은 달라도 우린 보나걸. 소녀들의 인터넷 쇼핑몰. 달콤한 스타일 중독 보나걸. 와 이거면 예쁘다 소다. 어머. 손은 안 맞고 얼굴은 가면 밖으로 나와. 넌 어째 그렇게 쏙 들어가니? 애기라인과 오뚝 펜코 맞춤 성형 원진 성형외과. 나 가면 벗을래. 예쁜 얼굴 다 가리잖아. 너도 고민 벗어도 고민. 나도 언제 갈래. 애기라인 오뚝 펜코 원진 성형외과. 시크한 민지는 파스타를 입는다. 사랑스런 올슴도 파스타를 입는다. 헐리우드에 사는 패셔니스타도 파스타 입는다. 헐리우드 감각 여성 의류 쇼핑몰 헐리우드 파파라치 파스타. 베베베이스 베베베이스 백칠점 칠 백칠점 에버츄 세에워 정에워에 파워타임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네 최화정의 파워타임 최화정이요 제가 최화정이에요 파워타임 파워타임 최화정의 파워타임 렛츠고 네 자 오늘 빅스타 스페셜 쇼쇼쇼 아이 또 2PM 세 분이 저랑 사진을 찍겠다고 제 뒤로 와서 조금 늦어졌네요 조금 진행에 차질이 있네요 네 자 오늘 빅스타 스페셜 쇼 김혜정 씨가 아세요 김혜정 씨 준수 씨 아 예 아니다 준수야 인물이 산다 요즘 하셨어요 이제 아까 너무 얼굴이 없어졌다고 하니까 예 인물이 산다고 그리고 김정란 씨가 우영이 오늘 왜 이렇게 귀엽냐 너무 뽀얗다 아, 하셨어요 뭐, 제 피부가 사실 안 좋은데도 참 뽀얗다고 봐주시는 참 감사합니다 예 마이크 좀 가까이 대주세요 우리 엔지니어스님이 깜짝 놀라잖아요 우리 SBS 측에서 잘못했는 줄 알고 참 네. 저분이 자, 이동환 씨가, 니쿤 때문에 산다. 아, 감사합니다. 예. 그렇죠. 좋겠어요, 2PM이라. 그렇지 않아요? 진짜 행복하죠. 아주 행복하죠. 2PM이라 행복가요.
지금 고릴라로 많은 분들이 2PM에게 인사 올려주고 계신데요. 고릴라 경매를 시작해볼게요. 자, 응원 댓글 몇 개. 2PM이니까 보통 이제 5천 개 하시거든요. 근데 2PM이니까 한 3만 개? 에이, 예? 2PM 질문 받는 스페셜 방의 조회수가 30만이더라고요. 헤이, 정말? 30만이에요? 와, 야, 이건, 아, 진짜야, 진짜. 허, 진짜 거짓말 안 해요. 진짜 30만. 예. 근데 자, 30만. 고릴라 댓글은 몇 개가 올라올까요? 이제 맞춰주면. 보통 분들 몇 개 하시죠? 저번에도 저희가 왔어요. 보통 한 5천, 7천 개 하는데. 그럼 저희도, 예. 5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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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지. 2PM이니까 한. 아유, 6천. 한 3만 개. 에이. 에이, 그 돈 내기 할래요, 우리 그럼? 아, 왜? 이거 딱 좋다. 7천 개. 7천 개? 7천 개 훨씬 넘게 오지. 보통 분들이 한 7천 개. 만 개. 미쿤이 만 개. 오케이, 미쿤이 만 개. 만 개. 좋아요. 그럼 만 개 이상 올라가면 그 돈은 저에게 줘요. 예. 만 개 오면 누나가, 어머, 너무 돈도 없네요. 좋아요. 만 개 오면 누나가, 아, 2PM 세 분에게 멋진 선글라스를 사드릴게요. 예. 그런데 만 개 이상 오면 2PM 세 분은 저에게 명품백을 사주세요. 잠시만요. 예, 예. 저 이 안경 드릴게요. 우영이 안경 좀. 예, 드릴게요. 그다음 15,000 해보자. 어? 아, 도전하니? 어. 도전 정신이 강하다, 너. 15,000으로 가겠습니다. 15,000으로 아니, 근데 15,000. 좋아, 하여튼 뭐. 15,000. 네, 한번 도전해보겠습니다. 네. 여러분, 15,000에 맞춰서 주세요, 그러면. 네. 그리고 응원글 주신 분 중 사인 CD 3장을 세 분께 드릴 거예요. 네. 2PM 지금 오늘 나오신 세 분의 사인이 든 CD를 직접 네. 드리도록 yes,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15만 댓글을 올려달라고 해도 넘을 거라고 어떤 분이 올려주셨는데, 좋아요. 그럼 15,000 말고 15만 한번 해볼까요? 아, 그러세요? 자신 없구나. 자신 없죠. 사실 안 되면 창피하니까. 그치, 굉장히 부끄럽습니다. 지금 창피하냐. 2PM 팬 여러분들 15만 괜찮을까요? 여러분, 어떨까요? 네. 15만을 주신다는 마음으로, 그러니까 저랑 이게 다 이제 마음으로 대화를 하는 거예요. 2PM 팬 여러분들 어떠세요? 15만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네. 아, 저기 좋아요, 그러면. 네. 15만 넘으면 제가 2PM 세 분께 선물 드릴게요. 15만이 안 되면, 아, 2PM 진짜... 세 분은 저에게 진짜 뭔가 줘야 돼. 특히 우영이, 너. 네, 좋아요. 주먹밥 드릴게요. 주먹밥, 진짜. 응? 거기다가 이렇게 맛있는 뭐 디저트까지 해서. 네. 좋아요. 청취자 질문이 너무너무 많으니까 우리 살짝 한번 볼게요. 박영민 씨, 누가 연예인과 인맥이 가장 넓나 하셨어요. 인맥요? 우영일 것 같아. 우영 씨는 아니, 저는 워낙. 사실 제가 제일. 없어요? 좀 방콕 하는 스타일이고요. 아. 전화로 하는 스타일이죠. 네, 전화로 대충. 네, 텔레마케팅이 아니죠. 요즘, 떠오른 대세가 있는데요. 준호가. 준호가. 네. 아, 이리 그냥 아주 그냥. 막 몸 만들고, 뭐,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하긴. 굉장한 몸을 인기 납니다. 만들면 그렇게 돌아다니고 싶어요. 예. 우영이는 방콕 하고 싶어요. 예. 자, 그리고, 룸메이트는 어떻게 정한 거예요? 하셨어요. 최현숙 씨가. 대충 그냥. 아, 정말? 네. 근데 사실 거의 프리스타일이에요. 네, 프리스타일로 정했습니다. 거의 특히 우영이. 우영이 그때 처음에 정해주셔가지고요. 예, 예. 이사하면서도 그냥 똑같이 계속 가요. 아, 그랬구나. 네. 근데 니쿤이 지금 우영이 한 건 무슨 말이에요? 아니, 원래 네. 준호랑 룸에 했는데요. 예. 근데 저희 방에 들어와요. 아, 니쿤 방에? 제 방에 들어오는데? 제 방에 어떻게 가죠? 당연히 없으면 매니저형 방에서. 저희 방에서 잘.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아, 그러면 니쿤하고 하면 되잖아, 떠돌이, 우영이가. 네? 우영이가 니쿤하고 하면 되잖아. 사실, 쿤형 방에 이제 찬성이 방이에요. 예, 같이 예, 예. 가끔씩 찬성이 먼저 자면은, 이제 거실에서 자야 되죠. 아. 그리고 태견이가 스케줄에 바꾸면은, 예, 예. 이제 태견이 자리에 와가지고 또 우영이 자고 있더라고요. 아, 정말? 네. 정말, 뭐, 이렇게, 떠돌이들이 닥치나구나, 닥치나구나. 박미라 씨가 이런 거. 니쿤 씨도 화나면 버럭하고 심한 말도 하나요? 아, 장난 아니죠. 아이고, 이거 뭐. 아, 왜 이래, 예. 뭐. 정말. 네, 저. 예. 저도 남자예요. 아! 아! 그렇습니다. 니쿤도 심한 말 해요? 화나면? 그럼요. 화나면 굉장합니다. 어떻게 돼요? 니쿤 화나면 어떻게 돼요? 화나면 뭐 거의 갈 수가 없습니다. 갈 수가 없어요. 무서워요? 나. 옆에 갈 수가 없어요. 뒤에서 봐야 돼요. 화나면 진짜 무섭죠. 화나면 뭐 이 말 저 말 다 켜. 네, 그렇죠. 장난 아니에요. 한국 사람인 거 같아요. 영어 항공
한국말 뭐 배구가 다 나오네요. 저 네, 한국말 제대로 배웠어요. 아, 좋아요. 잠깐만 우영이한테 배웠어요. 여기서 잠깐. 여러분 잠깐. 자, 여기서 우리 리쿤이 화가 났을 때 자, 이렇게 좀 한번 아이고 이거 드라마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아, 비방용은 안 되고요. 네. 이렇게 어떻게 느낌으로. 자, 이제 느낌. 자, 우영이하고 준호가 막 이제 준수입니다. 예, 예, 예. 준수가 짜증나게 했어. 예, 준수가. 자, 근데 리쿤 먼저 우영이 하나 던져 봐야지. 예. 던지라고요? 네. 아, 두렵네요. 이거 또 다 나중에 끝나고 또. 괜찮아요. 지금 빨간색 해줘서 아무것도 못해요. 아, 네. 준수 형. 어. 그 쿤형이 참 잘생겼다, 잘생겼다니까 진짜 잘생긴 줄 알았는데. 맨날 윙크하면 막 윙크 다 통하는 줄 알았는데. 저 사람이. 어, 그래. 왕자병이야. 왕자 느낌. 난 지나가는 누나. 그래. 니쿤 왕자병인 것 같아. 맞다. 무슨 말 해야 되지? 아, 비방용 말 안 되지. 힘들지. 이런 거. 아, 센스가 많이 센스 있었어요. 아, 그렇구나. 네. 화난 표정 한 번. 화난 표정이요? 예, 카메라 보고. 우표정이 저런 거 지금 실컷 하시고 안 돼요. 화난 표정 나오나? 지금 안 될 것 같아요. 뭘 이렇게 하면 되지? 주먹질을. 그래. 자, 해봐. 아니, 담 때리봐. 무섭다. 야, 무서워. 깜짝 놀랐네. 아, 그리고 또 아까 이제 몸관리 얘기도 다 했었고 멤버들이 제일 좋아하는 음식이 뭐예요? 뭐든 말만 하면 만들어지고 싶네요. 홍성희 씨. 예, 찜닭이요. 예, 찜닭을 굉장히 많이 먹습니다. 그래 그래 거기다 당면도 넣어서 당면도 있죠. 나중에 김 뿌려서 밥 볶아 먹으면 그래요. 그거를 근데 일주일에 한 5번 먹으면요. 진짜 아침마다 진짜 먹는 거예요. 아, 그게 이제 단백질도 좋고 뭐 이러니까 좀 찜닭을 사실 인간 시킬 게 마땅치 않아서 중국집 음식은 기름기가 많잖아요. 예, 그래서 예. 저희가 최대한 피하고 그리고 음흠. 또 밥을 먹자 이랬는데 그렇게 마땅히 시킬 게 없어요. 그게 어느 날 찜닭을 한번 시켜 먹어보자 시켰어요. 괜찮은 거예요. 계속 시켰어요. 계속 그것만 시키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뭐 먹을래? 찜닭 또야? 그 먹으면 또 잘 먹고. 예. 그게 이제 계속 그렇게 되는 찜닭에 밥도 오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좀 밥도 꼭 볶아 먹어야 돼요. 네. 예. 정지현 씨가 어떤 멤버가 가장 빨리 결혼할 것 같아 하셨어요? 그냥 느낌상, 느낌상. 뭐 준호가. 준호 아니면 찬성이. 찬성이? 찬성이 아니면 쿤형도 좀 빨리 할 것 같아. 아, 저. 아, 그래요? 예. 그럼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멤버는? 준수는. 왜 나로 가냐. 준수는 요즘도 잘 돌아다녀요? 아, 어디 돌아다녀? 아, 요새 진짜. 요새는 안 돼요. 요새 갇혀서 다리 때문에. 요새 뭐 힘들어서 머리 다리에 힘도 없죠? 저 진짜 안 돌아다닙니다. 준수가 그렇게 옛날에. 살짝 담 넘어서 그렇게 압구정동인 청란동 싸돌아 다녔잖아요. 예? 아니, 그러니까 어떻게 돌아다녔으면 하중나가 아니에요. 연습할 때 힘들 때 그냥 밤에 이렇게 바람도 이러고 그러니까 담은 안 넘었습니다. 왜 이렇게 담을 넘었다고 그런 나이가 아름다운 나이에요. 아름다운 예. 잘 포장해 주시네요. 네, 괜히 왜 영화 주인공들 왜 깡통 발로 탁탁 차고 그러잖아요. 네네네. 그럴 때가 있거든요. 네. 혈기왕성할 때가 있죠. 혈기왕성하고 질풍노도의 질풍노도이시네요. 그렇죠. 정재현 씨가 투팸 열심히 하는 모습이 너무 보기 좋아요. 무대에선 강렬하고 라디오에선 너무 귀엽네요. 딱 20대 초반 남자아이들 보고 있으니 절로 미소가. 정말 훈훈해요. 샤방하고. 황진희 씨가 유행어하는 거 있어요? 하셨어요. 유행어요? 요즘 유행어 뭐가 있지? 제가 TV를 안 봐가지고. 이게 연예인 맞는지 저희가 뭐 유행어가 뭐가 있을까요? 답답하다야 돼. 답답하다지 유행어를 모르네 아무도. 준수는 이렇게 그 가끔 부산 사투리로 얘기하죠. 대구입니다. 아 대구 사투리로. 예. 부산 절대 예. 아니고요. 아 진짜 아니고 미안해요. 절대 아닙니다. 대구예요. 네. 대구. 굉장히 중요한 분이에요. 아 그래요. 그러면 그 대구 사투리로 예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뭐 일단 오랜만에 나왔으니까 대구 사투리로 예. 지금 많은 대구 이제 대구 분들 많이 계실 텐데요. 예. 대구 분들 정말 건강하시고 분지니까 많이 더워질 거예요. 특히 여름에. 아, 그치. 여름에 많이 더워지니까. 예. 여름에 많이 더워질 건데 몸 예. 잘 챙기시고요. 예. 부모님께 행복하실 바입니다. 저는 예. 대구 화이팅! 이게 폭풍 사투리 대.
대학은요. 무슨 대구 후보대사야? 네, 저기 대구분, 대구분. 저기 바깥에 대구분. 아, 반갑네요. 전 한번 흔들어 주세요. 반갑네요. 와. 아, 대구 여자들은 다 이쁘다는데. 장난입니다. 예, 그 굉장히 핫해요. 사과 먹었어, 그래요? 사과 먹고, 그리고 예. 숨이 도시에요, 대구가. 아. 대구 또 옷을 또 사람들 잘 입어요. 굉장히 매력적이에요. 예. 하긴. 보면, 준수도 무지 신경 쓰죠. 아이고. 예. 네, 그렇습니다. 사과 그대로 왔나요? 예. 그렇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구분들 화이팅! 화이팅! 네. 좋아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번에는요, 각종 순위 프로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2PM의 새너로 위드합치유. 이 다섯 글자로 오행시 진실 Q&A 들어가 볼게요. 근데, 위드합치유 나오자마자 1위를 휩쓸었는데, 예상했어요? 절대로 제가. 전혀. 진짜 울컥하더라, 나도 막. 아유, 어, 그쵸? 감사합니다. 예. 왜냐면 저희가 뭐 이런저런 일들이 많기 예. 때문에 더. 그 상이 값지고 그리고 팬분들의 그러니까요. 사랑이 더욱더 절실하게 다가온 네. 것 같아요. 아우 저도 울컥하더라고요. 네. 아, 지금도 좀 약간 가슴이 네. 그렇네요. 네, 찡하네요. 진짜. 좋아요. 그러면 여기서 네. 오행시 진실 Q&A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우. 아웃 유 오행시 진실 Q&A. 자, 첫째 오늘 다 같이 띄워주시는 센스. 네. 하나, 둘, 셋. 위. 위로 몇 살 연상까지 사겨 봤나요? 또는 사귈 수 있나요? 자, 준수부터. 네. 사겨 위로 아 저는 두 살. 네, 두 살까지 사귀. 네, 두 살 연상이 무슨 연상이에요? 두 살 친구. 그럼 몇 살까지 사귈 수 있어요? 저는. 사랑한다면. 진짜 상관없을 것 같아요. 근데 한, 적어도, 띠동갑을, 예. 넘어서기는 약간 그렇다. 그렇지 않을까요? 아, 그럴 수 있어요. 그쵸? 띠동갑은 12살인데. 그렇죠. 자, 우리 우영이는? 저는 사귀어 만나는 아니고요. 사귈 수 있나요? 한, 7살? 7살? 오, 그 터프하네. 자, 니쿠는요? 저는 6살 연상 누나랑 사귀어 봤어요. 아, 대구에서. 역시. 옛날에. 눈빛이. 역시. 네, 많은 경험자들이구나. 부럽습니다. 울지마, 울지마. 그러면. 그리고 저도 띠동갑까지는. 예. 네, 띠동갑까지는? 네. 좋아, 좋아. 역시 쿠는 선수야. 예, 자. 그렇습니다. 자, 쿠니 선수. 그러면 이상형은 어떻게 돼요? 니쿠니 이상형은. 뭐, 많이 질문 받았겠지만. 저 이상형 진짜 잘 몰라요. 그냥 뭐. 착하고 예쁘고 그렇죠. 뭐 저랑 뭐... 잘 맞는 마음이 잘 맞죠. 우영이는? 저도 좀 그 서로 대화를 해보고 잘 통하는 스타일이. 춤을 잘 추는 여자는 어때요? 아이고. 왜요? 같이 추는 여자. 그냥 같이 춤추고 말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네. 춤을 잘 추는 건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중요한 게 아니고. 뭐 춤 못 춤 제가 알려드리면 되는 거고. 좀 예뻐야 되나요? 아, 그런 거 상관없습니다. 아, 못생겨도 돼요? 예, 예. 어우, 저분이. 정계로 나가시려나? 예. 자, 우리 준수는. 저는 그냥 되게 착한 사람이면 좋은 것 같아요. 착하고, 무엇보다 솔직했으면 좋겠어요. 착하다는 걸 어떻게 아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지 착한 거예요? 그러니까 뭐. 목소리가 좀 작아. 아니, 절대 그런 게 아니고요. 예. 오히려 이렇게 솔직하고, 그니까 숨김 없는 거 있잖아요. 되게 이렇게 딱 봐도, 거. 누가 봐도. 그니까 저는 되게 이렇게 자기 일을 열심히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 보면 되게 이렇게 뭔가 매력을 느끼는 것 같아요. 자기 부모님한테도 네. 잘해주고. 아, 그렇죠. 부모님한테도 잘하는 거 있죠. 네. 아, 역시 뭘 잘하네요. 자, without you. 자, 이번에는 하나, 둘, 셋. 더럽다고 놀려도 잘 안 씻는 멤버는요? 네. 누구예요? 아, 우영이? 아니요. 그러면. 대표로, 태견이. 네, 태견이. 네. 아, 그래요. 일단은 태견이 형이 저희보다 워낙 스케줄이 많다 보니까, 네, 네. 잠을 좀 더 자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덮어주고 들어가네요, 이렇게. 네, 메이크업을 지우지 않고 자는데, 그 모습을 보면 좀 마음이 좀 마음이 안타깝죠. 뭐, 말씀하세요. 예, 아니, 근데 옆에 가기는 좀 그렇잖아요? 옆에 안 갑니다. 예. 네, 네. 아, 오늘 이렇게 아침에 일어났는데, 이렇게 제가 이제 태견이랑 룸메이트거든요. 예. 그래서 이렇게 내려오면은, 제가 2층 쓰는데, 이렇게 내려와서 보면은 태연이가 이렇게 컴퓨터 하고서 막 메이크업을 하고 있어요. 아, 메이크업 하고 이미 왔구나. 다시 아침 일어나가서 메이크업 어디서 하고 이렇게 다 준비를 하고 온 줄 알았는데 예, 예. 아, 안 씻고 이렇게 잠자는 아, 피곤하니. 그럼 반대로 아우, 그냥 샤워 제일 오래 하고 너무 잘 씻고. 야, 쿠나, 너도야, 쿠나, 너도. 그래도 내가 일찍 일어나잖아. 아. 보면 그래서 일찍 일어나잖아. 준수는 굉장히 씻고 닦고 뭐 치장을 닦고. 아,
저도 오래 씻어요. 예. 아침에. 그래서 먼저 일어나요. 제가 이 그 일찍 일어나서 좀 씻고 1시간 더 일찍 일어나서. 근데 준수도 일찍 일어나지도 않으면서 오래 씻고. 예. 내가 졌다. 네. 자, 이번엔 아예요. 하나, 둘, 셋. 아. 아름다운 여자연이 대시해온 적이 있다. 자, 이럴 때 동시에 자 하나, 둘 하면 yes, no 해주세요. 진짜 솔직하게. 네.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이 대시해온 적이 있다. 하나, 둘, 셋. No. 정말? 그렇죠. 왜 말을 나대로? 네. 정말? 아니, 다 똑같은데. 왜 말을 안 해요? 왜 말 안 하네요? 아니, 다 똑같아요. 왜요? 왜 말 안 해요? 아, 저는 사실 yes입니다. 아, 그래? 근데 네. 거절한 거예요? 거절이라고 할 정도의 저는 그 수준은, 전 뭐 자격은 없는데요. 예, 예. 그냥 저희가 워낙 그 바쁘다 보니까 이해를 그냥 해주시더라고요. 있었어? 내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 게 아니라 그래서 하라시. 아니 그러면 근데 일단 여자 연예인이 왜 우영 씨한테 어떻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그 차 한잔 마실래요? 아니면 이따 전 문자 주세요? 그러니까 뭐 자주 연락을 하고 지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안 했어요? 그 연락을? 아니요 저 연락은 했죠. 에, 그것까지는 하고 다 있어요. 다 그러니까 좋은 이제 친구로. 네, 친구가. 근데 그분이 진짜 아름다운 여자 연예인이었죠. 그 많은 사람들한테 사랑을 받는 분이죠. 아, 누구지? 누구지? 영상마다요. 얘기해 주면 안 돼요? 안 되죠. 그것도 어떻게. 아, 예. 누나, 좋아요. 좋아요. 주먹밥 드릴게요. 근데 사실 자연스러운 거지. 그리고 2PM이 정말 네. 연예인 대시가 없다는 건 너무 슬픈 얘기다. 사실 예, 저 너무 예, 저, 너무 경직됐네요. 아이돌의 그쵸, 세계가. 그쵸. 아유. 좀 오십시오. 오십시오. 내가 아이돌이 됐으면 좋겠다. 그냥 가서 막 휘젓게. 네. 자, 웃. 하나, 둘, 셋. 웃. 자, 웃기는 개인기로 열심히 연습하는 편이다. 하나, 둘, 셋. 없는데요. 아, 진짜. 야, 2PM 상막하네요. 아, 네. 저희 이거 약간 그 저희 팀에 전부 다 약간 속하는 것 같은데요. 네. 저희가 그 데뷔 초에 너무 개인기가 없어서 선배님들께 좀 혼났어요. 혼났어요. 예, 예. 왜 이렇게 또 개인기가 없니? 야, 알겠습니다. 그래서 개인기를 나름 준비해 갔는데 그렇게 막 터지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저희가 터지지가 않았어. 뭐 이렇게 혹시 뭐 인터뷰 이렇게 하거나 이러면은 그 뭐 에피소드 같은 거 없어요? 이러면 없는 거야. 별로 없고요. 저희끼리만 재밌어요. 이러니까 약간 소외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예. 뭔가 중간중간에 재밌는 일이 생기면 하나씩 저희가 기억을 해둬요. 아, 그렇지, 그렇지. 그래서 갑자기 기억이 하나가 떠오르네요. 아, 뭐요? 아니, 개인기는 아니고요. 예. 그냥 쿤형이 재밌는 이야기를 해줬어요. 예. 뭐죠? 막걸리요. 우리 빨리 시간 좀. 네, 시간 없는데. 네. 명언. 명언입니다. 우리 멤버들이 최근에 이렇게 같이 좀 이렇게 화이팅 하자고 예. 술을 이렇게 한 잔씩 했나 봐요. 예. 근데 거기서 이제 막걸리라는 그 알코올이 왔나 봐요. 네. 근데 그냥 처음으로 막걸리를 마셔봤어요. 처음 보고 먹고 그 다음날 메이크업을 하는데 네. 너무 계속 머리가 아프대요. 예. 아, 저 막걸리 너무 힘들다고 이렇게 센 거는 처음 먹어봤다고. 근데 갑자기 명언 막걸리는 여자 같아 이러는 거예요. 예. 뭔 소리야? 막걸리는 처음에는 예쁘고 맛있고 달콤한데 나중에는 머리 아프다고. 아~ 처음에는 달콤, 처음에 맛있는데, 나중에는 머리 아프다. 머리 아프다. 아, 여자에 대해서 비유. 저희가 이야기를 얼마나 하고 싶었냐면, 예. 계속 생각했어요. 아~ 꼭 해야지. 야, 막걸리는 꼭 여자 같다. 이거 광고 카피 써도 되겠네요. 근데 뭐, 쿤이 근데, 느끼는 여자. 그치. 근데 쿤은 되게 골치 아픈 연애를 많이 했나봐요. 아픈 사랑. 그냥 뭐 영화 보고 영화 보고 그런 거 예, 있잖아요. 예예예. 예, 예. 아, 좋아요. 잘 어울리는데요. 네. 아니 그 옥, 요즘 그 신데렐라에서 네. 옥태견 씨 연기 그런 네. 거 뭐 성대모사 못해요? 그 거기서 한 대사 같은 거. 저희가 사실 그 거기 사투리라서 저랑 준수 형이 조금씩 알려주는. 한번 해봐라. 네. 정우다. 정우다. 이런 거 있잖아. 정우다. 이거밖에 몰라요. 걔 이름이 정우거든요. 네. 사실 아마 저희가 그나마 그 신데렐라 언니 그 중에서 제일 안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 세 명이. 아, 똑같네. 정우다. 우영이도 한번 해봐요. 아, 되는데. 내 정우다. 기억 못하나? 뭐 이런 거. 아, 뭐 그런 거. 잘하네. 예, 네, 네, 그 문근영 씨 앞에서 딱 그랬잖아요. 네. 어떻게 해봐요? 그 투피 멤버들은 연기 잘하는 것 같아요, 옥태현 씨? 태균이 형 잘하고 있어요. 아주 빛이 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잘 소화하는 것 같아요. 네. 와, 시간이 이렇게 되네. 자, 고릴라 경매 결과는 2PM은 15,000개를 불렀고 제가 억지로 15만 개를 했죠. 하지만 우리가 네. 너무 늦게 경매에 들어갔다는 거. 그래서 2PM이라도 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었나 했는데 15만에 3분의 1인 5만 개 정도가 와서 사인 CD를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와. 고마워요.
정말 이렇게 늦게 시작해도 5만 개. 와, 기록이에요, 기록이에요. 아, 정말. 네, 감사합니다. 와, 역시 감사합니다. 2PM 감사합니다. 최고네요. 아닙니다. 되세요. 감사합니다.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오늘 2PM 베스트 3 세 분 나와주시고 너무 감사하고요. 예. 인기 2PM가 정말 베스트 3. 예, 세 분을 모셨는데 아주 짧은 시간이었지만 2PM의 어떤 그 훈훈함과 아주 매력 적인 모습을 많이 네. 보여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자, 앨범도 너무 잘 들을게요. Don't Stop, Can't Stop. 네, 네. 감사합니다. 이 앨범 들을게요. 네, 고맙습니다. 인사 주세요.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안녕히 가세요. 우리가 찾는 그 모든 걸 Whenever, wherever, G-Market. 공무원 시험 합격은 Add You Will. Oh, yeah. 공인중개사 합격도 Add You Will. 사회복지사 합격, 주택관리사 합격. 우리 모두 다 같이 Add You Will. Add You Will. 자격증 공무원 전문 교육 Add You Will. 합격은 Add You Will. 아름다운 정원이